오늘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제자에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이죠.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이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라는 뜻 아닙니까? 인도어로는 깨달음을 보디라고 하는데, 이 보디라는 말에서 붓다, 즉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깨달음이 뭡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불교를 믿지 않는 다른 분이 불교인에게 깨달음 하는데 도대체 깨달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막상 답변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는 말씀에는 전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전제는 오늘 드리는 말씀뿐 아니라 제가 드리는 모든 불교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또 제가 이 사이트 말고 인문학 사이트를 따로 가지고 있거든요. 날마다 한 생각 김정빈 TV라고 해서 따로 인문학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강의 드리는 모든 내용도 이 전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 전제는 뭐냐면은, 제가 드리는 모든 강의 내용이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의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김정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내용만 정답이 아니냐 하면 그것은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의견일 뿐이에요. 그 의견을 다른 사람이 많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지, 그 사람의 의견은 객관 타당한 진리,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에는 자연과학적 진리와 인문학적 진리가 있는데, 자연과학적 진리는 객관 타당한 진리예요. 자연과학은 수학에 기반을 두고 있고, 예를 들면 수학에서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됩니다. 이것은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증명을 받아서 물리학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생리학이라든가 기타 등등 자연과학이 연구를 해서 이것은 진리입니다. 뭐 진리란 단어를 직접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법칙입니다라든가 정리입니다라든가 하고 발표하는 것들은 100%는 아니에요, 여기도. 약간의 유보를 두어서 그냥 99% 내지는 그냥 90% 정도 하겠습니다. 90에서 99%의 진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100%가 아니냐면, 이 가장 진리에 가까워 보이는 수학조차도 깊이 들어가면 이것이 진리인지 약간 의심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를 두개 갖다 놓고 1 더하기 1은 2 해서 사과 두개 하지만 두 개의 사과가 정확하게 같은 일은 아니에요. 약간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똑같이 취급해서 1하고 1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정확하게 사실을 가리키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거든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언어나 개념이 실제 사실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걸 진리라고 하는 것인데, 우선 사과 두 개가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문제만을 제외하면 거의 수학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자연과학으로 넘어와서 이 물리학은 그런 진리적 정확성이 굉장히 높아요. 화학까지도 그래요. 근데 생리학이나 의학쯤 넘어오면 상당히
정합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긴 해도 상당히 자연과학 전체는 이런 인문학 분야보다는 정합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면 어떠한 의학적 치료법이 발견이 되어서 100명 사람에게 그 약을 처방을 하든지 시술을 하든지 하면 100명이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아요. 원래 진리라고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같은 수술 방법을 썼는데도 한두 사람 오차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그냥 특별한 예외로 봐줄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문학으로 넘어오면 정합성이 뚝 떨어져요. 어떤 심리학자가 아무리 정확하게 어떤 사람의 심리를 분석해서 거기에 처방을 내리고 뭐 진단을 하고 해도요. 그거는 100명인데 99명커녕 70명, 80명 맞추기도 힘들어요. 사람의 정신 세계라고 하는 것은 법칙화하고 이렇게 과학화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 세계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고 할때그 사람이 성인이고 뭐 선지자고 심지어는 신이고 신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합성은 자연과학 내지는 수학에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결과적으로 종교적 혹은 인문학적 어떤 사람의 언어들은 다그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다만 그것이 발표가 되었을 때 객관 세계로 나와서 이제 검증 과정을 거치잖아요. 거치면 그 검증을 하는 사람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 주관 세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관 세계,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들의 주관 세계끼리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간 주관이라고 합니다. 사이간 자예요. 내 주관, 개인적인 거예요. 당신 주관, 개인적인 거예요. 그런데 둘이 공감하는 주관이 있어요. 이 주관은 제법 객관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해. 이것은 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100명 중에 99명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예외적으로 안 그런 사람도 한두 명 있거든요. 사이코패스도 있고,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00%는 아니지만 90%나 80% 사람들이 공유하는 그런 간주관, 사람 착해야 해. 저런 이런 간주관이 있을 때, 그 간주관의 견해는 사사로우면서도 공공성 내지는 일반성을 어느 정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문학 세계 안에서 그것을 진리라고까지는 할수 없지만 정설, 설은 설인데 정설 정도 되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능하면 정설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제가 저 나름대로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듣고 나서 여러분의 견해와 합치를 한다든가 여러분이 설득이 된다든가 하면 공통의 간주관이 생기겠죠. 그러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주관적 견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것을 다른 분에게 강요를 한다든가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진리라고 선포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런 입장에서 또한 다른 분들의 견해를 계속 받아들이면서 저의 견해에 혹시 모순이 없는지 잘못이 없는지 이런 것을 관찰하면서 그것을 고쳐나가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더 정합성을 진리에 가까워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뭐 탐구자라고도 할수 있고 부도자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전제하에 지금부터 깨달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워낙이 심오한 주제예요. 이 말은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쉽게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키워드를 8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을 하면 좀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드릴 말씀이 있네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종교 안에서 보는 시점하고 밖에서 보는 두 가지 시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안에서 보는 시점, 이것은 이제 절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성당이라든가 모스크 안에 들어와서 종교를 보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밖에서 보는 것은 밖에서 보는 거죠. 밖에서 보면 여기 절도 있고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모스크도 있고 다른 많은 종교들이 있지요. 어디를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입장에서는 모든 종교가 동일합니다. 똑같은 시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는 불교 안에 들어오면 부처님 말씀이 절대 진리고 교회나 성당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나 선지자, 성경에 적힌 말씀이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불교 같으면 뭐 수억 겁 전생도 얘기하고 막 아마득한 무슨 저 머나먼 세계에 있는 무슨 거기에 있는 부처님도 얘기하고 그래요. 또 기독교 안으로 들어가면 태초부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천국도 얘기하고 볼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세계를 얘기를 해요. 태초를 누가 봤습니까? 그렇지만 막 얘기를 해요. 그 안에서는 그것이 진리가 돼요. 근데 밖에 나와서 얘기하면 태초 봤니? 태초는 빅뱅이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볼 때하고 밖에서 볼때 다르거든요. 그 점에서 볼때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절 밖에서는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별로 토론의 대상이 되지도 않아요. 가끔 되기는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교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불교 자체가 깨달음의 종교니까요. 그래서 많은 깨달음에 대한 논의가 불교 안에서 그동안에 있어 왔어요. 2500년 동안요. 그런데 그 논의들은 다절 안에서만 이루어졌어요. 절 밖에서 조명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현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절 밖에 또는 교회나 성당 밖에 있는 이 세속사회, 이 세속사회를 기본으로 한다는 걸 의미해요. 이제 세계사를 고대, 중세, 근세, 현대 이렇게 넷으로 나누고 크게 나누면 고대와 현대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고대와 현대로 나누는 그 기점이 르네상스기에서 근대로 넘어오잖아요. 그 시점이라고 하는 건 결국 무엇이냐면 이 관점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의미도 있지만 종교 중심, 신 중심, 서양을 기준으로 할때 사고 방식에서 세속 중심, 세속이 기본이 되는 그런 사회로 넘어왔다는 뜻이거든요. 중세에는 교회의 힘이 엄청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대에서는 교회든 성당이든 절이든 어떤 종교는 세속의 한 모퉁이를 차지할 뿐이에요. 국가로 치면 우리나라에 종교 장관도 없어요. 문화체육부의 한 국장이 그냥 담당하면 돼요. 전체 장관이 수십 명이나 되는데 그중에 한 장관도 담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십 분의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렇게 작은 거예요. 중세 같으면 어림도 없죠. 황제와 교황이 싸워서 교황이 이긴 적도 있어요. 그런 어마어마했던 종교가 세속에게 이제 밀려가지고 세속 중심의 사회가 된 것이 현대 사회예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무엇이든지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세속입니다. 특히 자연과학이에요. 자연과학이 아니다 그러면은 절 안에서 교회 안에서 뭐라고 해봐야 그거는 당신들끼리 짝짝꿍 당신들끼리 믿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돼요. 예를 들면 중세 시절에 어떤 사람이 뭐 특이한 오늘날하고 같은 뭐 예를 들면 뭐 백혈병이나 이런 걸 걸렸다고 해요. 그럼 백혈병이라는 병을 그때는 진단을 못했겠지만 하여튼 알수 없는 병을 걸렸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갑니까? 성당에 가요. 성당에 가서 신부님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그 다음에 그때 가톨릭에는 병마다 담당하는 성인이 있어요.
그 성인한테, 결혼 담당하는 성인, 뭐 담당하는 성인이 있어요. 그 성인에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해결병이 걸렸다. 그러면 교회, 성당, 절에 안 가고, 먼저 병원에 가잖아요. 그리고 의사가 시킨 대로 하죠. 목사, 신부, 스님이 시킨 대로 안 하죠. 심지어는 목사, 스님, 신부도 자기가 병 걸리면 하느님한테 안 물어봐요. 부처님한테 안 물어봐요. 의사한테 물어봐요. 이것이 현대 사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불교의 핵심 단어 또한 세속 사회적 입장에서 어떻게 조명할 것인가?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 점이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사이트에서 많은 불교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강의의 다른 그 강의자들, 설법자들, 스님들, 학자들과의 차이점입니다. 물론 그분들도 이 세속사회에 대해서 많은 고찰을 하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는 그것을 분명히 인지하면서 합니다. 나도 모르게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사회적 입장과 절 안에서 입장을 딱 구별을 해요. 구별을 해서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저렇다 이렇게 분별을 한 다음에 이두 가지 관점을 잘 조화시키면서 한편으로는 건강한 세속인으로서의 지성, 이제는 지식을 가지고 고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성과 지식과 인문학으로는 도저히 답을 내릴 수 없는 초월적이고 인간의 부재와 관련되는 그러한 문제는 믿음으로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 믿음의 문제는 딱 절안으로 들어가서 믿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윤회라든가 이런 문제는 믿음의 문제로서 해결을 해야지 과학으로 이쪽 지성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딱딱 변별이 된다는 것이 저의 그 강의의 특징이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관점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기본적으로는 이 건강한 세속 지식, 종교 다 떠나서, 불교 다 떠나서 이해할 수 있는 바깥에서부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덟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깨달음이라는 도대체 뭐냐? 이것을 설명을 해볼 것인데요. 먼저 여덟 가지 키워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지입니다. 인지. 인지는 뭔가를 안다 이거죠. 알미라는 겁니다. 인지. 두 번째는 됨입니다. 됨. 사람이 되었다 할 때. 그러니까 지, 행, 합, 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지, 알고, 행, 그것을 수행을 하면 합일이 된다 이거죠. 아는 것과 행동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럼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착해야 돼 라고 알았어요. 근데 아직 착해지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바로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착해졌어요. 그럼 된 거죠. 그래서 암과 됨인데, 처음에는 인지, 암 이야기인데, 두 번째는 됨이다 이거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알미라는 측면, 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겠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주관적입니다. 주관적,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 네 번째는 믿음입니다. 다섯 번째는 행위, 믿음 행위. 여섯 번째는 언어화. 말로 말을 한다 이거예요. 언어화. 그다음에 우수성입니다. 이 우수성은 지금 요 앞에 것들은 다, 절 밖에서, 세속 사회에서 이야기한 건데, 우수성, 여기는 이제 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불교가 이렇게 해서 우수합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절 밖에서는 안 통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절 안에서는 얼마든지 불교가 다른 종교보다 우수해요 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여기는 한편으로는 절 안에서 이야기되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절 밖에서도 충분히 이야기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인지부터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깨달음이란 말을 가끔 쓰죠. 예를 들면,
뭐 나쁜 사람을 만나서 크게 뭐 속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겼어요. 돈을 잃었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나쁜 사람이 말을 한걸 믿다가, 예를 들면 뭐 친구를 오해를 해갖고 관계가 틀어졌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아, 이 경험을 통해서 나는 깨달았어. 사람의 말을 굳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이때 깨달았다는 것은 무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 나는 알았어 라고 하지 않고, 아, 나는 깨달았어 라고 말을 할 때, 똑같은 인지예요. 알았어도 인지고, 깨달았어도 인지인데, 그 깨달았다고 하는 인지는, 알았다고 하는 인지하고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는 비약입니다. 비약. 건너뛴다 이거예요. 높이 뛰기로 건너뛰는 거예요. 높이 뛰어오르든지 아니면 굴쩍 다리를 건너뛰든지 폭을 건너뛰든지 높이를 건너뛰든지 도약하거나 비약하는 거예요. 인지는 비약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앎은 순서대로 가요. 1 다음에 1을 알고 나서 2, 2를 알고 나서 3, 3을 알고 나서 4, 1차 방정식 배우고 나서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배우고 나서 3차 방정식 이렇게 가죠. 그런데 아주 천재적인 사람은 갑자기 3차 방정식까지 가르쳐 줬는데 4차, 5차를 뛰어버 넘어버리고 6차 방정식을 깨달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논어에 보면 자공이라고 하는 영특한 제자가 공자님하고 대화를 하죠. 공자님이 너하고 안회, 공자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예요. 회하고 비교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자공이 친구예요. 회하고는 한살 차이예요. 친구인데 제가 어찌 회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를 들으면 둘을 압니다. 그것도 대단하죠. 1차 방정식 가르쳐 줬는데 2차 방정식 정도는 제가 풀줄 압니다. 그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지도 않는 두 번째까지 하니까. 그런데 저 회라는 친구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압니다. 이거야말로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죠. 대단한 거죠. 하나에서 둘을 아는 것도 일종의 비약인데, 훌쩍 해서 열까지 그냥 비약을 해버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았다는 건 그냥 훌쩍 건너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사람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거를, 그냥 선생님이 말하고, 선배 말하고, 남의 경험.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옆에서, 오케이, 알았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거기서 하나에서 둘 알았어요. 근데 내가 경험을 하면, 옆에 사람이 사기당해갖고 들은 얘기 정도가 아니죠. 10배도 넘고 거의 100배나 되죠. 충격을 받죠. 충격을 받으면서 절실하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 절실성이 비약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격받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면 충격성이 있어요. 그래서 깨닫게 되면은 나는 알았다. 이렇게 말안 해요. 알았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깨달음은 아하입니다. 아하. 깨달을 때는 충격을 받기 때문에 알았어요. 이렇게 안 돼. 아하! 하고 눈이 번쩍, 머릿속에서 뭐가 반짝하고 빛이 나요. 밝아지면서 아하!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은 아하! 이고, 이 아하는 충격임과 동시에 경험이에요. 인지, 즉 아는 건데도 불구하고 경험과 동일한 효과를 내요. 하도 절실하다 보니까 또 경험과 함께 해요. 사기를 당한 경험과 함께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됨으로 되어버려요. 일반적으로는 알고 나서 착해야지. 그리고 훈련과 연습을 거쳐서 착해지는데 아니에요. 깨달음이라는 건탁 깨달아지면 그 순간 인격 자체가 변해서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서양의 아하 체험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르키메데스거든요. 아르키메데스 유레카. 잘 알려져 있죠. 왕관의
용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죠. 이 고심이 중요해요. 일반적인 쌀을 용적을 계산하려면 대로 다이면 되고, 근데 이 네모 반듯하지도 않고 둥그렇지도 않고 모양이 그냥 들쭉날쭉한 이 왕관을 부스러뜨리지도 않고 용적을 계산하라고 저 왕이 그러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계속 생각을 해요. 이 생각의 진지함과 몰두, 이 몰두가 이제 밑바탕이 됩니다. 비약을 위한 밑바탕. 말하자면 이 비약이라는 것은 다이빙 대에 올라가서 딱 굴른 다음에 붕 날아가는 건데, 이 다이빙 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오죠. 목욕탕에 들어가서 몸을 푹 잠그는 순간 물이 가득했던 목욕물이 넘치잖아요. 그 순간 깨달음이 오죠. 아하! 으이크! 깨닫죠. 아, 물을 가득히 채운 그릇에다가 왕관을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그리고 왕관의 용적만큼 물이 넘칠 테니까 그 넘친 물을 측량해 보면 왕관의 용적이 나온다 이거죠. 너무나 기뻐가지고 발가벗은 채로 밖으로 뛰어나와서 유레카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충격적이면서 기쁨과 변화 이런 걸 일으키는데, 이것이 인지적 깨달음이죠. 주로 이제 수학과 측량에 관련된 깨달음을 얻었지만은, 이 깨달음이 인간의 삶에 적용이 되면은 사람이 되어버려요. 예를 들면 무슨 마약을 했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해가지고 어떤 경험을 해요. 술을 마셔가지고 큰뭐 고통을 당하다든가, 또는 술을 마셔서 싸움을 했다든가, 술을 마셔서 운전을 하다가 큰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아주 고통을 3년 동안 그냥 심하게 당하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이야, 술을 마셔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그렇게 깨닫고 나면 다시는 이제 술에 대해서 시옷받침도 생각을 안 하게 되게 딱 술하고는 끝나는 그런 됨의 사람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의 인지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다, 알미다, 알미인데 비약적인 알미다. 두 번째는 그 알미, 두 번째 제가 키워드인 됨. 충격과 더불어서 경험적인 것이 되어서 사람을 되게 만들어버린다. 대부분의 경우는 인지하고 나서 훈련과 수행 과정을 거쳐서 되는데, 깨달음은 비약적이면서 동시에 그냥 그 순간 되어버린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성취하신 이후에 따로 뭐 그때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팔정도를 닦아야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 그냥 깨달아 버렸는데 되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됨은 부처님의 경우에는 얼마나 강력하냐면, 이제 이 깨달음에도 나름대로 등급이 있어요. 비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1에서부터 100까지가 있다고 할 때에 내가 20인데요. 20에서 21, 22, 23. 이렇게 가면 이제 인지적, 점진적 진보인데, 20에서 25. 깨달음이죠. 비약이니까. 20에서 21을 거치지 않고 22. 이것도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요 깨달음보다 25 깨달음이 더큰 깨달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깨달음도 등급이 있는 거예요. 두 단계 건너뛰는 등급, 다섯 단계 건너뛰는 등급, 10단계, 20단계 있겠죠. 부처님 같으면 50에서 100으로 그냥 단번에 어마어마하게 비약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약을 하면, 이제 우리는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100까지는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작은 깨달음을 할 때는 두 개, 세개 이렇게 비약을 하죠. 그러면서 눈앞이 확 밝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죠. 근데 부처님처럼 100에 도달하는 엄청난 비약을 하게 되면, 그 밝아짐이라고 하는 게뭐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정신이 밝아져가지고 번뇌가 싹 없어져 버려요. 너무나 밝은 빛에 의해서 번뇌라는 것 자체가 싹 사라져 버릴 뿐더러 육신이 변화를 일으켜요. 몸 자체가 변형이 돼요. 부처님이 되시기 전의 시다르타,
수행자 내지는 왕자 시절 시타르타 보고는 사람들이 보고 뭐 이렇게 경외감을 일으키거나 찬탄을 하지를 않았어요. 물론 잘생겼다고는 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부처님이 되신 이후에 부처님은 전혀 다릅니다. 외모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행동 방식도 달라요. 손을 들어 올리고 언어를 하고 움직이고 하는 그 언동거지가 전혀 딴 사람이 돼버려요. 막강한 카리스마와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고귀함이 생기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이걸 변용이라고 합니다. 용모가 변한다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저는 사람의 마음이 용모를 변하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라고 하는 링컨의 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40년 걸린 변용이에요. 점진적인 단계적인 변용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40년을 일주일 만에 대변화한 사람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소설의 주인공이지만 장발장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감옥에서 나올 때는 죄인이었는데, 미리엘 신부에서 딱 용서를 받는 순간 마음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그 순간 그는 성인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그 변용은 반드시 악인이 성인이 되든가 이런 것만 일어나는 게 반대도 돼요. 거룩했던 사람이 나쁘게 변할 수도 있어요. 또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목표에 대해서 강렬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럼 그 강렬한 만큼 얼굴에 또는 온몸에 기가 실리죠. 그래서 그런 강렬함을 6개월이고 1년이고 밀어붙이면 그 사람에게서 엄청난 카리스마가 생겨요. 그래서 굉장한 그 결과를 낸 스포츠맨이라든가 이런 또그 20세기에 아주 위대했던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 27년간 감옥에 살면서 계속 투쟁을 하고 그러면서도 끝내 백인들을 용서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딱 만나는 순간 압도가 되는 그러한 카리스마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에서 나온 거죠. 근데 제가 본 어떤 청년이 6개월간 열정적으로 자기 일을 하더니만 길거리 가면 모르겠더라고요. 6개월 후에 그 변한 얼굴을, 그 강력한 의지가 들어와가지고 얼굴이 그냥 싹 변했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제가 직접 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 보통의 경험 속에서도 그러니 부처님처럼 역사상 전에도 없고 뒤에도 없었던 그런 위대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경우라면 당연히 외모가 확 바뀌어 버렸겠죠. 지금 우리가 불상으로 보는 그런 외모는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꼭 그대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기록만 보더라도 부처님이 깨달으신 이후에 첫 번째 만난 외도가 첫 마디가 그거예요.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대개 이제 얼굴에 빛이 난다는 말도 우리도 가끔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로 빛이 났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이면서도 부처님 정도 되면 됨이 될 뿐더러 완전히 외모까지도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깨달음의 높이 면에서 이야기한 건데, 폭면에서도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까 아르키메데스는 어떤 그 측량이라고 하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를 깨달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에요. 삶이라고 하는 전체, 비유가 좀 그렇지만 판돈을 걸되 조금 거는 게 아니에요. 인생 전체를 걸어버려요. 목숨까지 다 걸어버려요. 왕이 될수 있는데 왕 판돈으로 걸었어요. 제일 이쁜 마누라가 있었는데 포기했어요. 모든 걸다 포기했어요. 재산도 다 포기하고 당장 죽어도 좋아. 오로지 깨달음. 이 막강한 그런 그 인생 자체를 걸어놓고 하는 이러한 정신,
이러한 정신이 결국 구도심의 치열성인데, 이러한 강력한 치열성을 배경으로 해서 깨달음이 강렬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강해야만 아까 말한 구름대가 제대로 굴러서 붕 하고 뜨는 거예요. 이것이 약하면 머리만 굴리고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왜 요즘 시대에 불교인 중에서 깨달은 사람이 적으냐? 이것저것 다 생각해서 그래요. 돈도 안 걸어요. 돈 100만 원 걸기도 아까워 하는데 무슨 놈의 깨달음입니까? 인생을 어떻게 걸어요? 그저 이거 좀 줘봐심, 저거 줘봐심, 이거 아끼고 저거 아끼고 다 아끼면서 그러면서 깨달음, 깨달음. 그래서 눈을 감고 앉아갖고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하면 깨달음이 어느 날툭 떨어진다고요? 화두라고 하는 방법 때문에, 윗바사나라고 하는 방법 때문에, 그런 기술 때문에, 기술 다 소용없어요. 그런 기교, 방법은 자동차 운전으로 치면은 핸들이에요, 핸들. 핸들을 어떻게 조작할 것인가? 조향장치예요. 그런데 조향장치만 잘 운전을 하면 뭐 합니까? 엔진이 몇 cc예요? 엔진이 30cc라 합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출력이 그래가지고는 아무리 운전 연습을 한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엔진이 3만 마력쯤 되고 나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뭐 깨달음이 터지든가 말든가 하지. 이것저것 다 아끼고서는 깨달음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명상법을 가지고, 수많은 수행법을 가지고, 수많은 참선법을 가지고, 무슨 기술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 이전에 강력한 구도심, 강력히 투신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결판을 내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당나라 때 선사들은 거의 그런 구도심이 강했기 때문에 원화에 그냥 대오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원화 대오가 안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게 없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 그 다음에 깨달음은 이제 주관성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인지인데 비약적이다. 그다음에 부처님은 폭이 넓게 인생 전체를 걸고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되면 깨달음은 경험적이 되어서 경험적에 대해서 사람을 되게 만든다. 그래서 인간을 변화시킨다,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처음에 저 자신의 말이 저 개인적인 의견이지 객관적인 진리 자체는 아니라고 말했는데, 이 점은 부처님도 마찬가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무리 고매한 말씀을 하고 아무리 이치에 맞는 말씀을 해도 어디까지나 그것은 그분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그 견해와 전혀 다른 견해를 다른 위대한 성자들도 말을 해요. 부처님은 신을 전제로 하지 않는데 여기는 신을 전제로 위대한 말씀하는 분도 있잖아요. 역시 그분도 주관적인 그분의 견해예요. 다만 그것이 객관계로 나왔을 때 이제 비교도 되고 믿는 사람이 이쪽에는 1억 명, 이쪽에는 2억 명 이렇게 이제 각각 다른 거죠.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주관적이다. 부처님은 특히나 깨달음의 방법으로서 윗바사나 명상법이, 이제 윗바사나 명상을 수행하신 것으로 남방불교에서는 이해들을 하거든요. 경전에서 딱그 수행을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여러 정황이 그랬을 개연성을 상당히 암시합니다. 근데 윗바사나 명상은 신, 수, 심, 법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 신, 수, 심법의 다른 말이 오원이거든요. 그리고 오원은 우리의 심, 신이에요. 몸과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부처님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신 거예요. 알아차리신 거예요. 보리수 아래에서. 이것이 반야심경이 말하고 있는 조견오원이에요. 오온, 자기의 몸과 마음을 조견, 비추어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견 오온하니
무엇을 보셨느냐? 연기라고 하는 걸 보셨어요. 그리고 연기를 보심으로써 아까 말한 비약이 일어났고 됨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열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다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자기 자신의, 부처님 당신 자신의 주관을 봤으니 더더구나 주관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관적인 데서 얻으신 경험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다섯 명의 비구를 비롯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설법을 하셔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도 나처럼 될수 있어 하고 설법을 하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듣는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다 자기의 주관이 있잖아요. 부처님 주관을 받아들여서 야, 그럴듯한다. 믿어야 되겠다 하고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서 수행을 해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 물론 안 되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문제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부처님을 깨달으신 내용 자체는 주관적인 것이다. 그 또한 객관적인 것은 아니다. 물론 이제 아까 종교를 바라보는 두 관점 중에서 바깥 관점을 포기하고 절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신자가 돼서 아, 부처님을 깨달음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 타당한 일반 원리이다. 진리 그 자체이다. 라고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면은, 부처님은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아셨어요. 깨달음은 결국 알미예요. 아셨는데,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반대돼요. 알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알미 아니에요. 그런데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원래 믿음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이 불교 묘한 게 그거예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고 깨달음은 알무의 종교예요. 그런데 부처님을 또 믿어야 되고 법을 믿어야 되고 승단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럼 알무를 중심으로 하면 믿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죠. 학교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 고등학교가 하나 있고 중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들은 뭡니까? 알물 가르치는 곳이죠. 알려고 학교 가죠. 근데 그 학교 가기 위해서 또는 학교 가서 알려고 하기 위해 알기 위해서는 학교를 믿어야 되잖아요. 선생님도 믿어야 되잖아요. 또 학교라고 하는 제도 자체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걸 안 믿고서는 학교에 갈 리도 없고 배워지지도 않죠. 그러니까 학교 제도, 선생님 이런 데 대한 믿음은 전제가 되죠. 알미를 하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불법성 삼보를 믿는 겁니다. 이때의 믿음은 신을 믿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신을 믿는다고 할 때의 믿음은 모르니까 믿는 거예요. 못 보니까 믿는 거예요.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본다는 말은 원래 시각에 대해서 쓰는 말이지만 마음으로 보는 것도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본다고 할 때는 안다는 거예요. 영어에서 I see 이러면 나는 보았다 이런 뜻이지만 실제로는 나는 알았어요 이런 뜻이잖아요. I see, is, I know. 우리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말도 알았다는 말을 보았다는 말로 많이 쓰고 중국어에서도 볼 견자는 알았다는 뜻으로 많이 써요. 견해 할때볼 견자, 보아서 안 것을 견해 그래요.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면은 못본 것, 예를 들면 백문이 불여일견 이런 말 있잖아요. 100번 들어도 한번본 것만 못하다 했을 때, 100번 들었을 때그 들음은 믿음의 차원이에요. 금강산 얼마나 좋은데 하고 계속 들었어요. 근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이야 무슨 사진으로도 보고 영상으로도 보고 금강산을 보지만, 조선시대만 가면 금강산 갔다 온 사람이 이야기하면 말로만 들어야지 뭐 그림조차도 없었던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금강산을 직접 갔거든요. 봤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이때 백문 할 때는, 들을 때에는, 야, 금강산 좋다더라고 믿어요. 못 봤으니까. 딱 보고 나니까 이제 믿음이 어떻게 되나요? 원인 무효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알에 비해서, 알미 100이라고 할 때, 99까지는 데리고 가도 100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100이 되는 순간,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알무로 바뀌어버려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주먹이 있어요. 이 주먹을 봐요, 상대방이. 보니까 알죠. 주먹이 여기 있다. 이것은 사실이고 진리예요. 진리라는 건 실제 사실하고 부합하는 건데, 여기 주먹이 있다. 이건 사실이니까 진리라고 해요. 진리가 별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주먹이 있다는 게 진리예요. 그런데, 주먹을 이렇게 등 뒤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제 주먹을 못 봐요. 못 보니까 어떻게 돼요? 추측하고 추리하게 되죠. 있을 거야 라고. 이것이 믿음이죠. 있을 만한 개연성이 굉장히 많아요. 주먹이 등 뒤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99% 많기는 하지만 100%라고는 장담할 수 없어요. 아직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무슨 특이한 무슨 신통력이 있어서 주먹을 뒤로 가져가긴 했으나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주먹을 없앨 수도 있잖아요. 주먹이니까 그렇지, 제가 이 종이를 뒤로 가져갔다고 할 때, 이 종이가 어디로 사라져버릴 수도 있고, 밑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고. 하여튼 1%에 없을 가능성이 늘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래요. 그래서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믿기는 하는데, 100%는 아니기 때문에 확신 자체는 할 수가 없어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만약 신을 주먹을 보듯이 볼수 있다면 신을 왜 믿습니까? 신을 보죠, 그냥. 그냥 알면 돼요. 그리고 신을 믿으세요 이럴 필요가 없어. 신을 보세요 이러면 돼요. 근데 신은 그렇게 볼수 없기 때문에 등 뒤에 있는 주먹과 같기 때문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100%일 수 없기 때문에 신에 대한 믿음은 항상 약간의 흔들림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어느 때 보면 가끔씩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다시 다잡아야 돼요. 또 믿어야 되고, 또 믿어야 되고. 계속 재우치지 않으면 이 자꾸 막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 인도의 그 유명한 테레사 수녀님 계시잖아요.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기독교인 중에 한 분일 거예요. 그런데 그분조차도 신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아주 가슴 아파하면서 안타까워한 그러한 기록을 남겼어요. 그렇게 위대한 분조차도 신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이 주먹처럼 볼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신이 내 앞에 나타나서 직접 보여주지 않으면 안 돼요. 잠깐 보여줬다고 소용없어요, 사실은. 잠깐 보여주면 확신이 강해지겠지만, 다시 신이 사라져버리면, 또 100%가 아니에요. 항상 보여야 100%인데, 항상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 점에 있어서 이제 불교에 뛰어난 점이 있습니다. 불교는 알을 중심으로 하고, 깨달음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 깨달음은 늘 보는 거예요. 불교에서 무상이다, 무하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거기에 도달하면 무상을 항상 봐요. 무아를 항상 봐요. 그냥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삼삼은 그와 같은 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해요. 다만, 100점짜리 무상, 100점짜리 무아를 깨닫기가 정말 어려워요. 30, 40, 50, 60까지는 깨닫는데 100이 되기가 어려워요. 이 기독교 철학자들도 이걸 알았어요. 믿음의 한계를.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가장 신자의 큰 최고의 지복은 천주를 직관하는 거예요. 직관. 하느님을 직접 보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에요, 이제. 보았으니까. 믿기만 하던 하느님을 봤어요. 100된 거예요. 99가 아니에요. 99 갖고는 안 되니까 봐야 돼요.
그 지복이 최고의 지복이니까, 지라는 건 극치라는 거 아닙니까? 극치의 행복인 거예요. 보아야 된다. 믿어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살아서 천주 집권한다는 것은 거의 유례가 없죠. 물론 이제 아빌라우 테레사 같은 성녀는 하느님을 접견을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것도 이제 그분의 주관세계 안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느님을 영접할 때그 황홀경에 들어서 옆에 사람을 볼 때에도 그야말로 이게 보통의 문제는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그런 이제 아까 말한 행위, 제3자가 관찰할 수, 하면 알수 있는 그런 걸 보여주기는 했어요. 어쨌든 간에 깨달음과 믿음은 그런 면에서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그러한 그 개념인데 여기서 하나가 문제가 있어요. 부처님은 그렇게 깨달으셨어요. 그런데 100을 깨달으셨거든요. 근데 나의 인지력은 30에 있어요. 그럼 그빈 공간이 70이나 돼요. 그럼 부처님은 주관 세계에서 깨달았는데 나의 주관 세계로 그것이 옮겨오지를 못해요. 그러면 나는 절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부처님 믿어요. 이때의 믿음은 아까 학교를 믿는 거하고 다르죠. 학교를 믿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이번에는 이제 교과서를 믿느냐고 문제예요. 부처님이 가르쳐 놓은 경전은 교과서거든요. 그 교과서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은 기독교처럼 보지 못하는 것을 그렇다고 추리하고 믿는 믿음과 사실은 같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을 거야. 그리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팔정도라고 하는 길이 가장 훌륭한 나를 성장시키는 길이야. 라고 믿는 것은 100%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내가 깨달아서 부처님처럼 되기 전까지는 신을 믿는 것하고 사실은 동질의 것이에요. 부처님은 깨달으셨지만 우리는 깨달음의 길, 비약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가르쳐 놓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점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31, 32, 33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100을 깨달으신 이후로 2500년이 되었는데 그 길을 무수한 사람이 갔어요. 수억 명이 갔는데 단한 명도 100에 도달한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리putta나 모가글라나 같은 대제자들이 도달했다고 하실 것이고, 다른 분들은 달마대사나 해능대사나 무슨 역대 선사들이 도달했다고 할 거예요. 또 다른 분들은 내가 존경하는 어떤 큰 스님이 견성 성불을 하셨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견성 성불했다는 그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성불이라면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되었다는 뜻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된 분은 아무도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뭘로 판단할 것이냐, 그건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행위로서 판단해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주관 세계 가지고는 판단이 안 돼요. 주관계 안에서는 저마다 다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누가 뭐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그 주관계를 가지고 밖에 나와서 행위를 할때그 행위가 석가모니 부처님 같으면 깨달은 거예요. 우리로서는 그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돌아가실 때, 석달 전에 나석달 후에 가겠다! 명백하게 말을 하고, 딱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설법 다 하고, 스스로 탁 명상을 통해서 당신 목숨을 거둬서 딱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성불행 친구 같아요. 또,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평화와 자비와 미소와 행복으로 사셨다. 그것도 증거 같아요. 근데 뭐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술을 마시고 큰 소리를 치고 이거 전혀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어떠한 권력자 앞에서도 머리를 숙이거나 겸손하거나 타협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왕이 절을 해도 맞질도 않아요. 신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꼼짝도 안 해요. 전염병이 돈다고 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절대 두렵지 않아요. 무유공포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역대적으로 그런 분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 태수라든가 뭐 중국 선사들도 다 권력자들의 보호를 받고 권력자들하고 적당한 정치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선사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하물며 왕이 오라고 그러는데 왕 당신이 누구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므로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은 없었다고 저는 단정을 해요. 그렇다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되지도 않은데 그 머나먼 길을 끄덕끄덕 가야 된다? 이 길이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길입니까? 불교는 이렇게 어려운 길인가요? 그렇게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어두워집니다. 기독교의 복음성. 기독교는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장 믿으면 깨달았다잖아요. 당장 100점이 됐잖아요. 그것이 진짜냐 아니냐는 둘째 치고 밝아져요, 그냥 믿는 순간. 근데 불교를 믿는 순간 이제 나는 20인데 100까지 가야 돼. 이번 생에도 다못 가. 500생을 다시 윤회하면 갈까 말까 해. 500생 가지고도 아마 안될 거야. 세세상행 보살도를 해야 돼. 이러니 목표 지점이 수십억 년 후로 있어요. 그것이 희망일까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그것이 우리를 가볍게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불교가 무거워지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중간 깨달음입니다. 불교는 그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강점이 있어요. 그 강점은 믿음이 아닌 봄, 알미예요. 믿음은 99까지만 되고 되질 않는데, 그리고 믿음은 정상적이고 바른 사고방식에 어긋나는 면이 있어요. 나쁜 사람인데 구제받았다고 날랄라거리고 다니고, 나는 신을 믿으니까 구제받았으니까 어떤 행위를 해도 용서받는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잘못된 믿음을 낳을 수도 있는데 믿음의 그 알무길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 대신 알무길은 자기가 책임지니까 굉장히 무거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알무길을 가되 중간중간에 작은 깨달음을 기쁨 삼아 가야 돼요. 30에서 30일 가는 그것도 좋지만 30일에서 32일로 갔는데 37일로 갔는데 그 작은 깨달음을 알아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밝혀가면서 이렇게 가는 작은 작은 기쁨들을 누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믿음에 비해서 알무의 훌륭한 점인 밝고 바르고 당당하고 분명성 이것도 가지면서 동시에 100이라고 하는 머나먼 목표 때문에 주눅들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목표에 도달하는 도달. 이것이 이제 열반입니다만은 그 도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구차를 할 수가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백이 되는 도달이 일체적 도달이지만 실제로 그 도달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 도달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두 번째 도달은 뭐냐면 그렇게 기뻐하면서 순간순간 깨달아가면서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목표예요. 그렇게 기쁘게 가는 거예요. 가다가 30에서 가다 40에서 인생을 마치든 50에서 마치든 37에서 마치든 49에서 마치든 상관없어요. 가는 과정이 낱낱이 행복하고 낱낱이 즐거웠다면 그걸로 완전한 거죠. 이두 번째의 완전, 두 번째의 목표, 이것이 불교를 밝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불교는 한편으로는 바르고 분명하면서도 어두워지지 않고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불교를 밝은 불교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러한 밝은 불교는 한편으로는 삶의 기본을 둔 불교의 장점, 믿음에 비한 상대적인 우월감을 전제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간중간 작은 깨달음, 내지는 이건 다른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새로운 믿음을 도입해서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복음적인 것, 복음정신, 이 복음정신을 풍부하게 가져서 기독교의 장점과 불교의 장점을 잘 결합한 그러한 불교를 했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행위입니다. 행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혹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다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관계 안에서 혹은 절 안에서 성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다 자기가 옳죠. 개인 안에서도 자기가 옳아요. 근데 그건 주관적으로 옳은 거예요. 객관계에 나와서는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어떤 근거도 없어요. 이제 객관계로 나옵니다. 그래서 객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종교인들이 있어요. 이때 그 사람이 잘 믿느냐 못 믿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그 주관계 안에 어떤 가르침, 어떤 믿음, 어떤 철학 이런 것이 있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신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도 훌륭한 행동을 할수 있어요. 신이 있다는 믿음 가지고도 훌륭한 행동을 할수 있어요. 신이 있다는 믿음 가지고 훌륭하지 않은 행동을 할수 있고, 신이 없다는 믿음 가지고 훌륭하지 않은 행동을 할수 있어요. 그렇다면 판단은 있다, 없다 이게 아니에요. 행동이 훌륭하냐 안 하냐예요. 행동이 훌륭하면 무신론자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행동이 훌륭하지 않으면 유신론자도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도스토옙스키는 어느 책에서 신이 없다면 무슨 행위든 허용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신이 없다고 해서 부도덕해지라는 법은 없어요. 신이 없는, 신을 믿지 않는, 심지어는 종교가 없는 그러한 저러한 원시 사회, 아프리카 같은 그런 부족 사회에서 아주 윤리도덕적인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종교가 있는 세상에 비윤리적인 사람이 더 많다고 어떤 학자는 보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반드시 사람을 선하게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 기준은 그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지, 그 사람이 뭐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 달려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쪽 동네 와서 객관계에서 그러한 신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진부, 진짜냐, 가짜냐를 토론한다는 것은 번지수가 빗나간 거예요. 역으로 말해서, 이제 기독교 같으면, 기독교에서도 역시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네가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행동할 것이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하고 정말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변별할 거냐? 그건 행위가 훌륭하면, 그거는 신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때의 행위는 불교식으로 말하면 오계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오계는 뭡니까? 첫째, 불살생. 남을 죽이거나 때리거나 해치거나 이거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투도.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불사음. 원하지 않는 이성에게 무슨 성적인 강요를 한다든가, 규범을 어긋나게 성행위를 한다든가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불망어. 거짓말을 한다든가, 뭐, 이간질을 한다든가 하는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폭력적인 말을 한다든가. 이네 가지를 하지 않는 거예요. 훌륭한 행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필요 조건으로 해요. 남을 위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충분 조건으로 가면 남을 죽이지 않고 해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겠죠. 또 남의 걸 훔치거나 빼앗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베풀겠죠. 또
남에게 나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말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는 그 소극적인 그러한 그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좋은 행위를 한다가 되겠죠. 이것이 훌륭한 행위이고 이러한 훌륭한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신앙이 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행위하면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면 정말로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행위를 안 하면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불교도 마찬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마음의 깨달음이 일어났든지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면 이제 불교식으로 하면 선지식, 기독교식으로 하면 선지자가 되어서 남에게 가르침을 펴잖아요. 그러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언어를 통해서 나오죠. 근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좀 한계가 있어요. 언어는 사물의 대체물이죠. 예를 들면 내가 자비라고 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걸 자비라는 단어로 해요. 근데 자비라는 단어로 하는데 이 단어가 자비라고 하는 감정을 대신해서 이제 서로 소통을 해요. 근데 내가 가진 느낌도 자비라고 하고 저 사람이 똑같은 단어를 나도 자비라고 하고 이 사람도 자비라고 저 사람 자비 다섯 사람이 자비라고 하는데 그 자비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씩 조금씩 다 달라요. 자비라는 단어가 개인차를 표현해주지 못해요. 자비만 그러냐? 다른 모든 단어들이 다 그렇게 불충분해요. 그리고 같은 자비라는 개념을 영어에서는 예를 들면 mercy 이렇게 하고 뭐 무슨 빨리어에서는 metta 이렇게 하고 우리말로는 자비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그 한국어냐, 인도어냐, 영국어냐에 따라서 그 문화 전통이 그 단어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할 때 한국어 사랑과 영어 love 할 때의 love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경험, 이 경험은 인도에서 A라고 하는 성자가 깨닫고, 이스라엘에서 B라고 하는 성자가 깨닫고, 무슨 또 중국에서 아무라고 하는 성자가 깨달았을 때그 깨달음의 자체는 동일할 수가 있어요. 동일하지 않지만 동일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것이 언어로 나올 때는 이분은 인도어로 하고 이분은 이스라엘어로 하고 이건 중국어로 하면 그 언어가 그 나라의 그 민족의 그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라도 약간 뉘앙스가 다르게 설교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나타내기에는 불충분한 도구예요. 그것은 깨달음 같이 심오한 경우는 더 그렇고 깨달음이 아니라고 해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뜨거운 냄비를 만져서 아뜨거라 했을 때이 아뜨거라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는데 이 경험을 경험 안한 사람에게 아무리 언어로 정교하게 말을 해도요. 정확할 수는 없어요. 경험이란 것 자체가 원래 언어로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것이 깨달음쯤 되고 종교적 체험쯤 되면 전달이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체험을 하자는 거잖아요, 종교는. 부처님과 같이 나도 깨닫자는 거잖아요. 부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언어는 유명한 비유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 거죠. 어차피 언어는 경험 그 자체를 말해, 전달을 충분히 못 해주는 건데, 화살표 역할은 해줄 수가 있어요. 팔정도라고 하는 화살표를 가르쳐 주면서, 이대로 해. 이대로 하면, 지금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 같은 걸 너도 경험할 거야. 이렇게 해서, 언어화, 깨달음을 언어화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화할 수밖에 없고, 그 언어를 화살표 삼아서 잘 가면, 우리도 깨달음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기독교는 언어를 좀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말씀이 곧 하느님이다 라고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고, 그렇지만 불교에서는 언어의 한계를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처님도 누군가가 질문을 할 때에 언어로 설명하면 되겠다 할 때는 하시고, 언어로 설명이 불가능한 문제구나 그러면 가만히 침묵을 하셨고, 역대 선사님들도 언어 대신 세 가지를 쓰셨어요. 방, 그래서 몽둥이로 빵 한번 때리고, 할, 빡 하고 소리를 지르고, 양구, 침묵이에요, 정말로. 뭐라고 물어봤는데 아무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하고 잠잠히 있어요. 이 잠잠히 있음 자체가 대답이에요. 이렇게 해서 언어의 한계 때문에 언어 아닌 언어라고 하는 특별한 언어를 통해서 달을 가리킨 거죠. 손가락 역할을 해서. 왜 손가락을 쳐다보고 있어? 저 달을 쳐다봐. 그래서 언어에 집착하지 않고, 언어에 국집하지 않고, 언어의 문제점을 잘 알고, 이것이 이제 불교적 전통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우수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수성은 객관 타당한 것이 아니에요. 불교 주관적인 거예요. 절 안에서 하는 얘기예요. 불교가 다른 종교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거니까 뭐 객관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객관적 증거가 약간은 있어요. 들어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우수성의 특징은 아까 객관계에서 그 믿음이 종교가 훌륭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보면 그 우수성이 증명이 돼요. 부처님은 그야말로 무화로 사셨어요. 당신 자신은 사사로움이 전혀 없이 남만을 위해서 사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동요하거나 뭐 흔들리거나 뭐 겸손조차도 없어요. 그 오만도 없어요. 그야말로 허공인 것 같아요. 텅 비었어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욕을 해도 소용없고, 뭐 어떻게 해도 소용없어요. 부처님을 위해 줄 수도 없어요, 우리는. 부처님을 훼손할 수도 없어요. 욕해도 소용없어요. 불교가 망해도 상관없어요, 부처님. 제가 불교 신자를 100만 명을 만들어 와서 부처님 앞에 절을 해도 부처님 하나도 더 좋아하지도 않아요. 안 좋아하지도 않고. 허공에다가 색칠을 하겠습니까? 허공을 찬란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허공을 두 조각을 낼 수가 있습니까? 허공을 불을 지를 수가 있습니까? 허공을 아름답게 할 수도 없고, 허공을 추하게 할 수도 없어요. 검은 구름이 허공을 덮고 있다 하더라도 그 검은 구름이 허공을 덮은 게 아니에요. 검은 구름 속에도 허공이 있어요. 땅을 1m 깊이로 파내면 허공이 생기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파내기 전에도 그 땅과 더불어 허공은 있었어요. 그걸 덮으면 허공이 덮이나요? 땅을 파내거나 말거나 지구가 점유하고 있는 이 공간 자체가 또 허공이에요. 이것이 허공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그러하시기 때문에 위할 수도 없고 안 위할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기 때문에 돌아가셔도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아파도 아픈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설법으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얼마나 위대한 진리일 거냐라고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객관적인 확증은 아니지만 객관 세계에서 그러한 부처님의 행동을 보면서 반주관적으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참 위대하실 거라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연기법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연기법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객관계에서 진리의 척도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 자연과학인데, 자연과학도 믿음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 믿음은 이 우주 삼라만상이
법칙에 의해서 운영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 물리 세계는 법칙에 따라 움직여요. 물리계는 물리 법칙, 화학계는 화학 법칙, 생리학계는 생리학 법칙에 따라 움직여요. 그 법칙을 중간에서 개입해가지고 이리저리 개변하고 바꾸고 움직이고 고치고 할수 있는 그 어떤 형이상학적 존재, 신, 뭐 성인, 뭐 보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법칙이라고 하는 비인격체가 신이나 보살은 인격체잖아요. 인격체가 되면 사사로워요. 인격체가 없어요. 그냥 공공해요. 그냥 법칙이 비인격적인 법칙이 우주 사물을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이 자연과학의 제1차적인 신념이에요. 그래서 그 법칙을 탐구하는 것이 자연과학인데, 문제는 그것이 인문학적으로 넘어와서 인간의 정신계로 넘어오면 정신계 안에도 법칙이 있어요. 마음에도 법칙이 있잖아요. 그럼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듣고, 보고, 감각하고, 사물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슬퍼해요. 그래도 다 법칙에 따라서 일어나요. 부처님은 물리계에 대한 법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 마음의 세계에서 일어난 법칙, 여기에 관심이 있고, 그 중에서도 그 법칙에 의해서 마음이 괴로워지고 행복해지는, 요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불교 말로 하는 고, 괴로운 고와 지멸, 고가 멈추고 소멸되는 고와 지멸에 대한 법칙을 탐구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으셔서 당신의 고를 지멸해버렸어요. 그렇다면, 부처님의 이러한 입장, 고와 그 지멸을 법칙 중심으로 탐구하신 이 입장은 물리계를 법칙 중심으로 탐구하는 과학과 괴가 같아요. 괴. 궤적할 때 궤가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다고는 할수 없지만 형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과학도 법 중심, 불교도 법칙 중심. 심지어는 부처님은 당신의 가르침을 법 그랬잖아요. 다르마, 혹은 남마, 이거를 중국 역경가들이 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정말 잘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현대인의 입장에서 이런 법 중심의 불교가 우수할 것이냐, 아니면 우주는 어떠한 인격체인 신이 지배한다고 보는 종교가 위대할 거냐? 이것의 위대함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객관계에서 판정할 수가 없어요. 어느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판정 자체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데 그나마라도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어요. 적어도 이 세속사회가 법칙을 중심으로 한 과학에 의해서 운영되는 이 시대에 이왕이면 종교를 믿을 바에는 법칙에 근거하여 진리를 체계 잡은 부처님의 체계가 신이라고 하는 어떤 인격체가 이 우주를 지배한다고 보는 것보다는 최소한도 더 과학과 가깝다고는 할 수가 있어요. 이 점이 이제 적어도 이절 안에서 신자로서 보는 불교의 우수함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연기법, 그 법칙이 이제 연기법인데요. 그 연기법의 궁극은 무아로 귀결이 돼요. 자아 없음으로 귀결이 돼요. 현재 한국에는 무아를 말하는 선지식과 진아를 말하는 선지식으로 선지식이 대별이 돼요. 참나를 말하죠. 진아와 참나는 어떤 분은 진아가 곧 무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단어가 다르잖아요. 무아는 아가 없는 거고 진아는 참나인데 전혀 반대말인데 어떻게 두 가지가 같은 것일 수가 있나요? 진아는 진하고 그냥 무아는 무아예요. 원래 무아는 진아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진아라는 말은 인도에서는 아트만, 팔리어로는 아따예요. 이 아트만이 진하고
이 아트만 내지는 아따가 없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빨리에서 아나따잖아요. 아따가 없다고 해서 앞에 안을 붙여가지고 안아따예요. 이 아따가 팔리에서는 아따지만은 산스크리트어에서는 아트만인데, 그러니까 아나따는 결국 안아트만인데, 아트만이 없다는 것이고 아트만이 진한데, 실컷 부처님이 아트만이 없다, 무하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지금 와서 진하 진하하고 참나 참나하다 이 말이에요. 진화와 참나를 불교 밖에서 힌두교인이 말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불교인이 말하는 무아와 힌두교인이 말하는 진화 중에 누가 옳은지는 판정할 수가 없어요. 누누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주관적인 문제예요. 객관계에서는 진화를 가지고 훌륭한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훌륭하게 진화를 믿은 것이고, 진화를 가지고 훌륭하지 않게 행동하면 진화를 잘못 믿은 거예요. 또 무아를 믿어가지고 누군가가 훌륭하게 행동하면 그건 무아 잘 믿은 거고, 무아를 믿어가지고 엉망으로 행동하면 무아 잘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아와 무아는 이 밖에서는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행위를 통해서 각각 개인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교 동네 안으로 들어오면 달라요. 절 안에 들어왔는데 절 안에서 진아를 말하면 그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절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기준 삼겠다 이런 것인데, 힌두교가 아닌 불교를 기준 삼고 부처님을 기준 삼는 동네에 와서 부처님은 무아를 설하셨는데 거기서 무아는 진하다 이래버리면 이건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그러려면 절 밖에 나가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무아와 진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할 뿐더러 아주 심각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한 시간 동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반대와 많은 분들의 저항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분별이 아니고서는 불교는 제자리를 쓸 수가 없어요. 힌두교의 차별을 이겨내고서 불교만의 독특성을 유지할 수도 없고, 불교의 가장 위대한 부분을 포기하는 거예요. 진화는. 부처님은 이 진화를 파괴하고 무화를 설정하심으로써 철학 역사상 무화를 설한 단 유일한 스승이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역대의 모든 철학자, 이 현인들이 진화를 설한 셈이에요. 제목만 달랐지 거의 다 진화를 설했어요. 오로지 부처님만 유일하게 무화를 설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른 모든 성현들과 다른 독특성이 이 무아에 있는데, 이걸 포기해버리면 부처님은 다른 위대한 성인과 비슷한 성인이 돼요. 그분만의 고유성, 그분만의 특별성, 천상천하 유아 독존성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무아는 중요할 뿐더러 또 다른 의미에서의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그 문제는 제가 무아를 토론할 때 자세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의견을 정확하게 써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아주 정밀하고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불교 우수성이 있어요. 이것은 또 명상과 관련인데요. 부처님은 위파사나라고 하는 명상을 제시하셨죠. 그리고 이 위파사나를 제시한 분은 부처님 말고는 아무도 없죠. 역대의 어떤 위대한 명상가도 위파사나라고 하는 명상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통찰 명상을. 그리고 이 명상은 일반 명상하고 다른 특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또이 명상의 위파사나 명상에 대해서는 따로 또 제가 강의를 할 것이지만, 여기서는 이 문제만 말씀드릴 거예요. 역대의 모든 성현들의 가르침, 인생에 대한 가르침은 한 가지로 전부 그쪽 방향으로 집중이 됩니다. 적어도 제가 관찰해 보니까 시간적으로는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 이 순간을 중심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과거를 반성하기도 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기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최종적으로는 현재, 현재, 현재를 잘 살아야 된다. 공간적으로는 생각을 저쪽으로 자꾸 보내지 말고, 저기, 거기로 떠돌게 하지 말고, 여기! 네가 존재하고 있는 여기에서 충실하게 살아라.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지금, 공간적으로는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언들을 모아보니까 뭐 수십 가지도 넘어요. 수백 가지나 돼요.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 중국 선사의 경우에는 수처, 작주, 입처, 개진이죠. 수처,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작주, 입처, 서 있는 데마다 진실하게 해라. 그래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딱, 시간적으로는 지금, 공간적으로는 여기에 점을 찍고 살아라.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는 성현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부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면은 보통 뭐 1분인지 1시간인지 이 정도 단위로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그게 아니에요. 0.1초, 0.01초. 가능하면 0.001초 단위로 아주 날카로운 이 찰나를 살아라. 이 정밀성이 있고요. 공간적으로 여기도 그래요. 여기라고 하면 제가 있는 여, 그 거실. 이 거실이 아니에요. 자기의 심신이에요. 자기의 심신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머무르면서 알아차려라. 이렇게 되는 게 위파사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파사나라고 하는 명상은 다른 모든 성현들이 쭉 80, 90까지 밀어 올린 위에다가 활용, 점정을 해서 명상법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부처님이 위대하신 분입니까?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을 몇 가지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